소녀로 팀장님의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투심의 흐름을 읽자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 심리의 흐름을 읽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사실 투자 심리의 흐름은 늘 읽고 싶습니다만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생각이실 것 같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좀 여러 방면으로 조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 가지 투심을 읽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떠한 투심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네, 확실하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돋보인 섹터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 AI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강세를 보인 섹터들은 뭐 익히 아시겠지만 반도체일 수도 있고 초전도체일 수도 있고 오후장이 되면서 2차 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번 주나 뭐 이번 주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좀 견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 뉴욕 시장이나 국내 시장 시장 브리핑 앵커님께서 잘 주시고 계시고 뭐 CPI나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을 때 단기적인 흐름이 나오면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강 후약 장세보다 전약 후강 장세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라고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카카오가 실적 발표했는데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떤 단기 재료 소멸에 따른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뒷단에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파생되는 섹터는 많아요. 이제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면서 뭐 웹툰 관련 종목들을 볼 수도 있고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가장 기술적 움직임과 외국인과 기관의 천천히 점진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밑바탕에는 뭐 라이프 시멘틱스나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도 있지만 정부 정책 발언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AI 기반의 경제 산업을 대도약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AI 글로벌 R&D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고요. 국민 생활 속의 AI 확산을 통해서 5대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7,737억 원을 투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심의 핵심 키워드가 의료와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이제 작년 상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좀 기술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 의료 AI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제 의료 AI라고 하면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수급의 동향이 괜찮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의료 AI 쪽 가지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뭐 워낙 핫한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의료 AI 관련해서는 아직 대장급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급 종목들부터 접근하고 시세가 나오면 하부적으로 뒤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딥노이드라는 종목인데요. 의료 진단 판독 보조 및 질병 조기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솔루션 총 15개의 제품을 보유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22년 말기에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보유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에 상당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거 판단됩니다. 지금 작년 혁신 의료기기가 3배 급증하면서 특허를 따낸 건이 56건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딥노이드의 뇌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글로벌 산업용 머신 비전 기업인 코그넥스와 대형 멀티모달 모델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의료 AI뿐만 아니라 배터리 검사 장비, 2차 전지 관련 사업 다각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좀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가면서 드라이빙을 걸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수급종이 다소 아쉬웠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수익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제가 뷰노를 말씀드릴 건데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 아마 의료 AI 관련해서는 루니카 더불어서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료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 전문 개발 기업이고 이 생체 신호, 의료 영상 등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형외과에 가면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니카 더불어서 의료 AI 중에서 가장 괄목할 정도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매출이 1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영업이 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지도 학습 알고리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국제학회에서 꾸준하게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기업은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했던 병원 수를 60곳이나 이상 초과하는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10곳 이상의 계약을 확인했기 때문에 매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 상으로는 2025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일선 돌파 이후에 안착 여부 확인하시고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 만나보고 왔고 딥노이드 뷰노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료 AI 쪽을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이미 이제 AI 암 진단과 관련된 메센블에 대한 인식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작년 9월부터 계속 이렇게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이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 암 진단 자체에 대해서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분석량이 상당한 방대한 양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립선암이나 뭐 췌장암, 난소암까지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장성을 두드려봐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여성들의 이제 질내 미생물을 확인을 해서 진단 검사를 하는 핑크 바이옴을 이제 이번 달 내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질내 미생물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조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산부인과를 직접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가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 핑크 바이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조산이라든가 혹은 질내 어떤 이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불어서 또 이제 관련 여성 질환 8가지를 또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랩지노믹스가 과거 팬데믹 때 수혜를 받은 것만큼의 주가를 올리기까지는 워낙 진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요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을 단기간에 탈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단 시장에서의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AI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들로 이제 건기식 시장까지도 지금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랩지노믹스와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의료 AI 쪽에서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AI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종목이 루닛이었는데 오늘은 두 분 다 루닛에 대한 의견보다는요.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 그리고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여성도 관련된 바이오 쪽으로 랩지노믹스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